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야구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야구르트, 그 다음에 요거트, 그 다음에 요구르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 그 야구르트에 대해서 영상을 뭐 한 100개, 200개, 뭐 한 500개 정도 지금으로서는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요번 한두 달 안에 저희들이 한 100개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올릴 거예요. 모두 야구르트에 대해서만 올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야구르트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 요구르트 아니면 요거트 이렇게 검색을 해도 나옵니다. 자, 우선 조금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그 이거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 그 황산한 유인균을 가지고 시중에 파는 우유하고 같이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 야구르트 먹을 때 이제 그 이렇게 쪼매난 야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를 삽니다. 10개 사가지고 부부부 이렇게 다 먹어버리고 마트에서 이제 요만한 거 사는 것도 이제 뭐 보통 이렇게 한 타스가 6개인가 되어 있죠. 그거 2개 사가지고 뭐 이렇게 막 먹고 그러는데 아이 돈이 의외로 많이 듭니다. 우유 조금만 있으면 우유 1리터만 있으면 이런 거 뭐 3개, 4개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하루만에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다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시중에 거는 좀 뭐 달아서 그런가 먹고 나면 그냥 속이 좀 사르륵 쓰립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야구르트를 6개씩 뭐 6개, 12개 이렇게 먹으니까 많이 먹어서 속 쓰리는 건가 어쩌는가 이제 조금 속이 쓰리는데 요거는 뭐 담백하고 뭐 그렇게 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는 요거 하루에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속 쓰리고 이런 게 전혀 없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요구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으면 먹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동안 이제 황세란 유인균을 가지고 이제 식초 발효 식초를 굉장히 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 발효 식초가 이제 종자균 이걸 사용을 하면 이제 발효 식초가 굉장히 만들기가 쉽죠. 그리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이따만한 통에다가 이제 유리병이죠. 유리병에다가 뭐 이런 거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도라지 식초, 현미 식초, 아주 맛있는 보리 식초 아로니아 식초, 생강 식초,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심심하면 여러분들이 퍼가지고 이제 물로 마시면 되는데 식초가 맛있다는 소리는 제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좀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물을 좀 많이 타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오렌지 주스나 아니면 사과 주스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식초를 타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식초가 좀 시끄러우니까.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리 이제 발효 음식이 좋다 그래도 이 맛이 없으니까 조금 먹기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요구르트는 무지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도 많이 모으니까 이제 그 황세란 박사가 여기 딱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뭐 언제 먹고 빈통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는 요거 2통 내지 3통밖에 못 먹습니다. 저번에 더 먹었다가 아주 혼이 났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첫째 이제 시중에 야구르트들이 보면 종류가 몇 종류 없어요. 뭐 제가 한 10종류, 20종류 말해봤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야구르트, 저런 야구르트 이래 가지고 막 다음은 제일 대표적인 게 딸기 야구르트죠. 그다음에 뭐 사과 야구르트 그리고 뭐 블루베리 야구르트 뭐 하여간 야구르트 해 가지고 뭐 해봤자 한 10종류 20종류? 책으로 알아봤죠. 제가 본 거는 한 10개 정도는 본 것 같고 더 이상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알아봤자 한 20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그 치즈, 프랑스 치즈를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치즈가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프랑스 치즈가 막 많이 나는데 종류가 한 600종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치즈나 야구르트나 사촌입니다. 이 야구르트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뭐 600종류인데 우리도 이 야구르트 얼마든지 600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야구르트에다가 기능을 넣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기침하고 뭐 좀 하면 도라지가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도라지 삶아 묵고는 도라지 삶아 가지고 먹어보시면 맛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도라지 야구르트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이제 도라지 야구르트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 땀나고 뭐 어쩌고 또 이러면 이제 환기가 뭐 좋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환기 푹 와가지고 먹어보십시오. 신맛 납니다. 영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 야구르트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닭 그 삼계탕 이런 거 할 때 이제 황기 같은 거, 황기, 인삼 이런 거 막 들어가거든요. 그 치꼬리만한 거, 이제 얄부리한 거 이런 게 들어갑니다. 1년짜리 들어가는데 황기 한 4년 건, 이제 4년짜리입니다. 땅에 있는 거. 그리고 한 5년이나 6년 건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거 좋아가지고 옛날에 황기만 이제 삶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시도 보고 또 황기 식초도 만들어 보고 이랬는데 황기 식초 맛 없습니다. 황기 삶아 먹으면 더 맛 없습니다. 근데, 황기를 요거트를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삼, 뭐, 한국 사람 하면 인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인삼 야구르트, 우리 도전할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소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유바이오랩이라는 이제 연구소 기업을 대전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대덕 연구단지에 이제 그 연구소 기업의 특허 중에서 인삼 발효 인삼 요구르트 발효 특허를 그 연구소가 이제 연구소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국대 산학협력단하고 이제 이렇게 그 협력해가지고 만들어진 연구소 기업인데 그 특허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특허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황산화 유인기만 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 특허는 좀 어려워요. 너무 막 만들기 어렵고 이거 넣어버리면 금방 금방은 아니고 하루 만에 되죠. 그래서 인삼 요구르트도 우리가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로니아 막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로니아 분말입니다. 분말인데 그러면 이 요구르트에다가 아로니아 분말 넣으면 아로니아 요구르트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로니아 요구르트 그냥 요구르트에다 아로니아 분말 섞은 거지 그게 아로니아 요구르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아로니아를 발효를 하고 그걸 또 요구르트에다가 하는 걸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로 좋은 거, 제일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제일 좋은 그 시점을 찾아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이 요구르트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뭡니까? 뭐, 하여간 이 나물 종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뭐, 시금치 요구르트도 이제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농산물들을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 농산물들의 그, 이런 좋은 그런 이제 이 성분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고, 이제 요런 걸, 하려 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멸치, 애들이 멸치를 안 먹죠. 애들이 이 멸치를 먹어야지 이제 뭐 철분도 흡수하고 뭐 좀 하는데 멸치 먹으라고 그러면 애들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멸치 야구르트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야구르트는 잘 먹어요. 근데 그게 멸치 야구르트인지 이제 애들이 모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 지금 계획을 잡고 이제 계속 실험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동영상들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중에 가보면, 야구르트가 좀 비싸요. 왜냐면, 좀 하얀 거 하나, 뭐, 내지, 이제, 마트 가면, 이제, 여섯 개짜리 하나, 이래가지고, 형, 이거 먹어가지고는 끼고도 안 갑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 이따만 거 2리터짜리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이제, 황선한 박사한테 제가 혼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요, 조그만한 통에 지금 담아줍니다. 요 통은 다이소 가면, 요거 팔아요. 요렇게 통 이런 거 한 10개 정도 사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르트 기계가 이제 2리터짜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면 요런 거 한 4, 5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딱 담아가지고 큰 애 먹는 야구르트, 뭐 작은 애 먹는 야구르트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으면 돼요. 글자를 딱 적어놓고 애들 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인삼 야구르트 만들어가지고 똑똑똑 이렇게 이런 거 10통 놔두고 그 다음에 생강 야구르트 딱 놔두고 아까
도라지 야구르트 놔두고, 그다음에 오이 야구르트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이제 지 좋아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라. 맨날 왜 우리는 딸기 야구르트만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야구르트도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시중에 거는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큰 통으로 해서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한 그런 레시피들을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제가 또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그 야구르트는 대기업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에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미생물이다, 뭐 또 그거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이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발효 종자균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유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유를 가지고 옛날에 그 뭐 티벳버섯인가 뭐 티벳버섯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뭐 잘 된다 안 된다 뭐 어쩐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그 우유 지금 사람들이 우유 안 먹는다고 낙농업자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유 여러분들 먹으면 어떤 사람도 우유가 안 받아가지고 배도 아프고 또 뭐 이제 이렇게 안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발효를 해서 먹으면 그런 현상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저도 사실은 우유가 잘 안 맞는 체질이에요. 근데 이 야구르트 이게 우유 발효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는 뭐 하루에 제가 이런 거 두 통, 세 통씩 먹어도 전혀 이제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반응들을 안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유를 많이 먹는 것도 물론 이제 낙농업자를 돕는 거고, 그걸 야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도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요 종자균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에서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만들 때 이제 이게 미생물들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정집에서 온도를 맞추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기계가 있어요. 야구르트 만드는 기계가 이제 요런 기계도 있고 뭐 요런 기계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 여덟 종류를 다 샀습니다. 모조리 다 사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계속 해보면서 어떤 기계는 이제 좀 잘 되고 어떤 거는 좀 이제 좀 약간 이제 삐릿하고 또 어떤 거는 뭐 잘 되긴 잘 되는데 기계가 좀 비싸고 어떤 거는 이제 억수로 잘 되고 기계도 싼데 단종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기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기계도 싸고 뭐 또 발효도 잘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다 이제 실험을 해보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이 그 기계하고 이제 발효 기계하고 이 균하고 맞아야지 발효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저희들은 유인균 이제 황산한 유인균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종균을 쓰는데 어떤 기계가 발효가 안 됐다 해가지고 그 기계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종균하고 그 기계하고 서로 이 합이 안 맞는 거지. 그 기계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려는 거는 이 종균하고 이제 황산한 유인균이라는 종균하고 맞는 기계를 찾는 거예요. 이제 요거하고 이제 온도가 최적화됐다든지 요거로 했었을 때 어떻게 잘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걸 찾는 거니까 혹시나 저희들이 어떤 기계는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계가 이제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는 뭐 다른 종자균을 사용을 해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 종자균하고 서로 조금 안 맞다 이제 이런 이야기지 절대 그 회사에서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 기계를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뭐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마트에 가가지고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 일률적인 거 맨날 따가 딸기 야구르트만 저 먹기 싫습니다. 이제는 인삼 야구르트도 먹고 싶고 그다음에 뭐 황기 야구르트, 도라지 야구르트, 그다음에 동충하초 야구르트도 저는 먹고 싶습니다. 동충하초 요즘 쌉니다. 그렇게 안 비싸고 그다음에 또 저기 그거 있잖아요. 그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그걸 보내주셨는데 와송이 이제 소나무 뭐 이거 저 그거인데 그것도 떡수로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송 야구르트도 저는 만들어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제 만드는 거라는 걸 앞으로 계속
유인균 발효 박사이신 황사람 박사께서 여러분한테 계속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세한 거 뭐 이런 거는 제한테 물어보면 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기계 어디서 사느냐 이러면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이제 기계 어디 사는지 딱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기계 파는 거 아닙니다. 야구르트 기계는 보통 이제 11,000원, 제일 싼 거는 11,000원부터 제일 비싼 거는 30,000원 정도 선이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본 거는 11,000원부터 한 30,000원 그 사이가 제일 일단 가격도 싸고 이제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가격도 싸고 싼 가격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억수로 비싼 거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뭐 억수로 비싼 거는 저희들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야구르트들 우리가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 이거 먹으면 이거 똥도 잘 나옵니다. 똥도 그하고 또 이제 속도 편안하고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이제는 먹으면서 우리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황사란 유인균으로 야구르트 우리가 한 500개, 600개 한번 만드는 걸 다 공개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